자, 이번 시간에 안쌤의 맛있는 영재수와 6학년에 시작할 건데, 아까 어떤 학생이 맛있는 영재수학 하니까 선생님 책이 맛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네. 그죠? 책이 맛있는 게 아니라 공부가 맛있다는, 그지? 자, 공부가 맛있다는 뜻이고, 맛있는 공부. 그런 것도 있잖아. 그지? 그리고, 김종국은 뭐라 그래? 운동할 때 맛있다고 표현하고, 그지? 또, 사랑은 맛있다라는, 노래도 있어.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자,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은, 맛있게 공부할 수 있는 문제들로 영재 수학을 준비했다. 자, 그래서 맛있는 메뉴는, 수화연산과 도형아 특정, 규칙과 문제 해결, 논리와 확률 통계로 준비했다. 그지?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수화연산 첫 번째. 자, 1번은 우리, 그래, 민혁이가 읽어주라. 민혁이네. 민혁이네 반에 남학생은 16명이고 여학생은 12명이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를 비교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5가지 서술하시오. 수업을 듣던 학생들 이름을 여기 넣었어. 민혁이가 들어왔네. 자, 남학생은 16명이고 여학생은 12명. 자, 수를 비교해서 표현하는 방법 5가지. 어떤 방법? 제일 쉬운 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4명 많다. 그지? 자, 일반 창의성 문제는 이렇게 다양하게 5가지 쓰는 그런 문장인데, 답을 한번 써보자. 써보는 사람이 없네. 자, 여기서 일반 창의성 문제, 이런 다섯 가지, 여러 가지 쓰는 문제는, 어떻게 써야 돼? 4로 나눌 수 있다. 수를 비교해야 되는데, 비교한 수는 아니잖아. 비교한 내용을 써야 돼. 그치? 자, 선생님이, 예로 하나 보여줄게. 짠, 이렇게. 대부분 많이 쓰는 게 남학생은 여학생 수보다 4명 많다. 또는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4명 적다. 이렇게 쓰면 이거는 한 가지로, 아이디어 한 가지로 측정한다. 오케이? 아이디어 한 가지야, 이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지? 왜냐면, 말만 살짝 바꾼 거니까. 자, 남학생은 전체 학생 수의 절반보다 2명 많고, 여학생은 전체 인원 수의 절반보다 2명 적다. 절반이 몇인데? 절반은 더하면 14명이잖아. 그지? 전체 학생의 절반이 14명이니까 14보다 2명 많고 적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남학생 수는 여학생 수의 1.3배다. 그지? 또 이거는 여학생 수는 남학생 수의 0.75배다. 이것도 뭐야? 같은 한 가지다. 반대로 썼다고 같은 건 아니야. 그리고 남학생 수대 여학생 수는 4대 3, 그지? 16대 12. 그러니까 남학생 수와 여학생 비는 4대 3, 남학생 수와 여학생에 대한 비는 4대 3, 여학생 수에 대한 남학생 수의 분의 4대 3, 여학생 수의... 자, 여기까지가 뭐야? 다 같은 한 가지다. 그지?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른 거지? 다 같다. 그지? 다 같은 거야. 그지? 그 전체 인원수의 57%는 남학생이고, 43%는 여학생이다. 이게 뭐야? 전체가 28이니까, 그지? 28분의 16은 57%. 그지? 28분의 12는 43%. 이란 얘기지. 그리고 전체 인원수의 5할 7푼은 남학생이고, 자, 4할 3푼은 여학생이다. 그지? 이건 뭐냐면, 이게 0.57을 5할 7푼, 이게 할푼니라고 표현하는 거야. 할푼니. 할푼니. 둘이 합치면 1%가 돼야지. 그지? 4할 3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자, 어떤 게 제일
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답일까? 마지막, 이제 할프니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일반 창의성은 답을 쓸 때, 자,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제일 위에 어떤 답을 쓰는 게 좋아? 좀 특이한 답, 그지? 독창성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을 1번에 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답은 5번에 쓰는 게 좋겠지. 그지? 그래야 채점하시는 분이 딱 보고, 얘는 좀 다른데?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일반 창의성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면서 할수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답을 빨리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같이 포함해서 표현하는 게 좋다. 오케이? 자, 이거는 여기서 쓰면 되겠고. 어떻게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거잖아. 57%니까 이거를 0.57이라고 한 거지. 0.57이니까 이거를 5할 7푼이라고 읽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2번을 봅시다. 2번은 선생님 읽을게. 자, 그래. 도현이가 읽어주라. 다음 식을 계산했을 때 소수점을 제외한 A의 자연수 부분의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자, 이거는 재치가 좀 있어야 돼. 그죠? 이거 언제 다 더하고 있어. 그지? 자연수 부분만 알면 되잖아. 그지? 자. 자, 이거는, 자, 봤더니, 121분의 1. 그지? 1. 150분의 1이야. 이렇게 있지. 자, 그러면 요거를, 이몇 개야? 121부터 150이니까, 30개지. 50에서 21 빼니까, 29니까 30. 30개야, 30개. 그지? 그러면 1이 몇 개야? 1이 30개란 얘기네. 그지? 그러면, 얘는, 분모가 제일 큰 150에 30보다 크고, 그지? 121에 30보다 작은 거지. 그지? 얘가 더큰 거잖아. 그지? 그지? 이렇게 볼수 있지. 그리고, 자, 근데 얘가 역수로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 분의 1은 역수가 취해지면 반대가 되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러면 30분의 121, 여기는 30분의 150이 되네, 그지? 그지?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몇이야? 5지, 5. 그지?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이 5보다 작고, 얘는 몇이야? 4. 몇이 되지? 그지? 3, 4, 10이니까, 그지? 4. 몇이야? 그럼 얘는 4보다, 4. 몇보다 크고, 5보다 작으니까 뭐야? 자연수 부분에 4라는 뜻이지? 그지? 4점 몇몇몇 이렇게 될 거니까. 그지?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4다. 그지? 이거를 풀이 과정을 좀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그니까 150이 제일 작으니까 150분의 1을 다 30분 더해준 것보다 크고, 그지? 121 얘보다 30개 더해준 것보다 작은 거니까, 그지? 이렇게 계산하니까 뒤집었어, 그지? 뒤집으면 이 위치가 바뀌지, 그지?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가 바뀌어요, 그지? 역수니까. 그래서 요거. 요 계산하면 4.03. 얘는 5. 그지?
그치? 그래서 자연수 부분은 4다. 보통 3이니까 순환수수지. 그치? 순환수수. 어우, 도현이 순환수수까지 안 해. 대단한데? 자, 그러면 3번을 봅시다. 짧으니까 선생님 읽을게. 보기를 만족하는 자연수 A와 B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있대. A와 B. 오, 뭔가 숫자가 엄청 큰데? 좀 복잡하게 생겼다. 그지? 여기서 뭔가, 뭘 찾아야 되는데. 봤더니 3421과 3421이 있어. 그지? 그리고 6579와 6579도 있고. 그지? 그 얘랑 얘. 그지? 이렇게 있어. 서로 크로스가 되는데? 그지? 더하니까 8000이야. 얘도 8000이야. 얘는 더하니까 8900인가? 자. 뭔가 더하면 뭔가 있을 것 같아. 그지? 1 더하기 2를 하면 그지? A는 9000이네. 9000. 그지? 아니. 아니야. 자, 더하니까 9000에서 1 더해지니까 만이네, 만. 그지? 그지? A 곱하기 만이야. 그지? 그리고 B도, 만이야. 그지? 얘는 더하면 몇이야? 5, 0, 올라가, 1, 0, 0, 0, 0. 15,000원이네, 그지? 셋, 넷, 다섯, 그지? 이렇게 되네, 그지? 자, 그러면, 공네개다 없애. 공네개 없애면 뭐야? A 더하기 B는 15네, 그지? 그 다음, 왠지, 빼도 어떤 식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지? 빼볼까? 그럼 1, 빼기 2는, 자, 6579에서 341을 빼니까 A 곱하기 3158. 그지? 3158. 그지? 그리고 B도 3158. 반대로 뺐으니까. 그럼 얘를 빼면 몇이야? 0, 9, 7, 5, 1. 15790. 그지? 15790. 15790이 3158에, 5배랑 같네. 5배. 그죠? 그럼 A 빼기 B는 5란 얘기네. 그지? 그지? 의식이 나오네. 그지? 그래서 얘를 3, 얘를 4라고 하면, 그지? 더해주면 3 더하기 4 하면 뭐야? B는 없어지고 2A는 20이네. 그지? 그럼 A는 10이 되고 B는 5가 되겠네. 그지? 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지? 이거 뭐 자, 그러면 4번을 볼까? 4번? 15 예상 적중했어? 오. 자, 그러면 4번을, 그리고 이거 식을, 그래도 좀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게 나으니까, 그치? 이렇게 쓰는 게 좋다. 조금 정리해서 알려줘야 되니까. 짠, 이렇게. 아이고. 에이, 하면 15. 3158, 3158. A 빼기 B가 5. 그래서 더해주면 A는 10, B는 5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4번을 봅시다. 4번에 누가 할래? 읽을 사람? 아까 저요를 많이 했네. 그래, 하율이.
다음식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비읍, 시옷, 이응은 서로 다른 한자리 자연수이다. 식이 성립되도록 각 문자에 알맞은 수를 소리 가정과 함께 구하시오. 어, 하율이 맞나? 목소리가, 내가 알던 하율이가 아닌가 본데. 자, 어쨌든. 자, 서로 다른 한자리 자연수야, 그지? 기역, 니은, 디귿은. 1부터 9까지. 자, 그럼 덧셈을 한번 보자. 보니까 네 자리 더 했는데, 니은이 5자리가 됐어. 그죠? 자, 그러면 기역, 기역이 기역은 짝수잖아. 그지? 짝수고, 일단 한 자리 올라가려면 니은은 1밖에 안 되지. 그지? 1밖에 안 되고, 그리고 기역, 기역을 더 했는데 7이 됐어. 그죠? 짝수가 되었는데 7이 됐어. 그러면은 받아올림이 하나 있단 얘기지. 그러면 6이 될 테니까 16을 2로 나누면 기역이 되잖아. 이제 기역은 8이란 얘기네. 그치? 자, 기역은 8. 기역은 8. 자, 그러면 1, 2, 3, 4, 5, 6, 7, 8, 9에서 지금 1이 없어졌고, 7도 없고, 그치? 아, 7은 아닌가? 7은 여기 있긴 하지만, 그지? 자, 그 다음에 8이 없어졌어. 그지? 자, 그리고, 받아올림이 돼서 7, 니을, 니은. 여기 니은이 1이네. 그지? 그리고, 자, 그러면, 자, 니을하고 기억을, 아, 7을 더했더니 11이 된 거지. 그지? 11. 여기에 1이 올라갔나? 그지? 그건 모르겠지. 그지? 어쨌든, 그 부분. 자, 있고. 1. 그래서, 리을은 4일 수 있고. 그지? 자, 7 더하기 리을이 10 니은이 됐는데, 니은 1이니까 11이야. 그지? 근데 여기서 받아올림이 될 수도 있잖아. 받아올림. 그지? 11 또는 12가 될수 있는 거지. 그지? 근데 받아올림이 될수 있나? 17이야. 7이야. 그건 모르지. 여기 힌트가 하나 더 있네. 여기 니은이 안에 있었네. 니은이. 니은이 1이잖아. 그지? 1 더해서 17이 될 수는 없지. 그지? 1하고 아무리 수를 더해도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받아올림이 없다는 얘기니까 11이니까 리을은 4란 얘기네. 그지? 4 없어지고 얘 4. 예, 8, 8, 1, 1, 1. 그치? 눈이 좋아야 되네. 그지? 자, 그럼 여기까지는 해결이 됐고. 그지? 디귿, 미음, 비읍, 시옷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뺀셈으로 한번 가보자. 지금 아까 구한 거, 니은은 1이고, 그지? 그리고 기역은 88, 그지? 기역은 88, 그리고 리을은 4, 그지?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렇게 됐네. 자, 근데 뺐어. 7 빼기 4는 3이잖아, 그지? 3인데, 받아내림이 있을 수밖에 없지. 왜? 미음이
1보다는 클거 아니야. 그치? 바다 내림이 있으니까 600이 4니까, 시옷은 2밖에 안 되겠네. 그치? 그치? 2밖에 안 돼. 그러면, 얘도 2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면, 디귿하고 비읍을 더했는데 2가 됐어. 디귿 더하기 비읍이 2야. 그죠? 근데 1 더하기 1은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디귿 더하기 비읍은 12밖에 안 되지. 12. 그지? 12. 자, 그러면, 12니까 여기 바다 올림이 있어서 7이 됐단 얘기지. 그지? 1 더하기 1 더하기 미음은 7이잖아. 그지? 여기서. 그러면 미음은 몇이야? 5네. 그지? 미음은 5. 근데 디귿 비읍은 더하면 12야. 근데 뭐가 뭔지는 아직 잘 모르지. 그치? 12가 될수 있는 경우는 봤더니 9하고 3밖에 안 되네. 그치? 2 없고. 그치? 그치? 여기서 12가 될수 있는 경우는 9하고 3밖에 안 되네. 자, 그러면 미음이 5였어. 그지? 디귿에서 비읍을 빼서 이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지? 이응이 나와야 돼. 디귿에서 비읍을 빼서. 그러면 9, 3이니까 9에서 3을 빼면 3에서 9를 빼면 4가 되니까 안 되겠지. 이응이. 그지? 9 빼기 3은 6이네. 그지? 그래서 디귿은 9, 비읍은 3이란 얘기네. 그지? 여기는 다 구했어. 그지? 9 빼기 3은 6. 6. 그지? 그래서 1 빼기 5는 6이 되네, 그지? 다 구했는데? 그지? 근데 이거, 너무 지저분하다, 그지? 자, 이해는 되지? 어떻게 구해야지? 차례대로 하나씩 하나씩 구해가면 되는 거지. 요거를 조금, 식으로 표현한 거를, 잠깐 정리해주면, 이렇게 보면 되지, 그치? 아까 니은 7, 니은 7, 시옷 다섯 자리가 되려면 니은은 그치? 아까 1이어야 되고, 그치? 그리고 바다 내림이 없는 상태, 바다 내림이 하나, 바다 올림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는 16에 대해서 8, 8이 돼야 되고, 그치? 7이 되려면, 그치? 기역들 리을이 11이 되어서 4가 된 거지. 얘가 1이니까 그 얘기 한 거야. 여기서 바다 올림이 있을 수 없다. 그지? 그래서 7 더하기 리을은 11. 그래서 4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구했고, 그지? 그리고 뺄셈식에서는 10의 자리에서 바다 내림 빼기가 없으니까, 그지? 그지? 1에서 미음을 빼니까 바다 내림이 있으니까 6 빼기 4에서 얘가 2다. 그 뜻이지. 그치? 그리고 디귿 더하기 비읍이 2가 되려면, 그치? 12가 돼야 되고, 만족하는 건 이제 9와 3밖에 없지. 그리고 뺄셈식에서 디귿이 비보다 크지. 그치? 그래서 디귿이 9, 3. 그치? 그래서 미음은 5가 되는 거지. 6, 6이 되려면. 그치? 그래서 요식이 완성된 거지. 이렇게. 근데 그 풀이 과정을 잘 써줘야지. 그치? 답만 써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치? 풀이 과정 쓰는 게좀 중요해.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했지? 그러면 5번을 봅시다. 5번. 수학 창의성. 오늘 이렇게 학생들이 안 들어오지? 이제 자, 5번 읽어보자. 읽어볼 사람 없나? 도연이. 네모 안에 사칙 연산 기호를 넣어식 10개를 완성하시오. 단 괄호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해볼 사람 있어? 우리 1, 2, 3, 4, 5로 나눠서 우리 연산 기호를 마우스로 쓸수 있잖아. 그지? 우리 한번 도전해 볼 사람 있나? 5명이면 딱 좋겠구만. 자, 선생님이 해보는 거야. 1이 되도록. 선생님이 시간을 딱줄 테니. 근데 되게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회를 줄게. 괄호 사용해도 돼. 괄호 사용해도 된다 돼 있지? 그러면 도전해 볼 사람. 도연이는 4. 펜을 줄게. 펜이 보일 거야. 그걸로 쓰면 돼. 자, 빨리 찍어. 도현이는 4번. 민혁이는 2번. 한 사람은 한번더 해도 돼. 내가 기회를 줄게. 하율이는 1번. 동하형은, 정하형 5번. 그래, 5번.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그냥 한다. 내리지 말고, 건들지 마. 옆에 반은 건들지 말고, 그냥 한다. 오케이? 자, 자, 잠깐. 이거 발을 건들면 못하니까. 자, 건들지 않는 조건으로 한다. 알았지? 다시 시작. 그래, 3은 선생님 할게. 3번은 5, 9. 6을 빼면 3이네. 그치? 그리고 자, 5, 4, 20에서 20. 나누기 5. 그러면 4가 되니까 빼기 1 하면 되네. 그치? 더하기 나누기는 안 되지. 곱하기 나누기를 연속으로 쓸수 있냐고? 자꾸 움직이면 안 돼. 자, 다음 사람이 자, 도현이가 다 했네. 하율이는 3, 1. 아, 나누기. 아, 곱하기. 와우.
하율이 완성. 정답. 그리고 지금 도현이도 다 완료했지. 자, 하율이 거 보면 5 더하기 4, 9에서 3을 나누면 3이고, 2 곱하기 2는 2니까, 3에서 2 빼니까 3, 1, 맞지? 그리고 5 빼기 4, 1, 더하기 3, 4, 4에서 1을 빼고 1을 빼니까 1이 되네. 그지? 민혁이는 안 됐고, 선생님 거 3번을 잠깐 보자. 3번은 5 더하기 4는 9, 9에서 3 빼면 6, 3에서 2 빼기 1 빼기 하면 3이지. 그리고 5 곱하기 4는 20, 20을 3 더하기 2, 5로 나누면 4지. 4에서 1을 빼면 3이지. 그리고 도현이 거 보자. 4는, 자, 5 더하기 4는 9, 9에서 3 빼면 6. 이제. 근데 2 나누기 1이네. 그럼 2네. 그지? 그러면 6에서 2를 빼니까 4네. 그지? 맞고, 여기는 5 빼기 4는 1, 곱하기 3 하면 3이고, 3에서 1을 더하면 5, 5에서 1을 빼니까 4. 맞네, 도현이. 정답. 하율이 정답. 선생님도 정답. 자, 동화, 하영이. 자, 5 빼기 4는 1, 1 더하기 3은 4, 4에서 1을 더하면 6, 6에서 1 빼면 5네, 그치? 민혁이가 이게 자꾸 움직이나 보다. 그 동여, 하영인데 내가 동이라고 써놨네. 미안. 자, 그러면 마지막 5 더하기 4 더하기 3은 12, 12 나누기 2는 6, 그지? 6에서 1 빼니까 5, 맞네, 그지? 자, 하영이도 다 맞고. 민혁이가 지금 펜이 잘안 되나 보다. 이제 혹시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냥 마우스가 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탭이나 그런 경우는 잘안 돼. 자, 그러면 이거 민혁이가 그러면 채팅창에 써줘. 그러면 선생님이 할게. 그게 나을 것 같다.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있으면 얘기해줘. 자, 2가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 제일 쉬운 방법이, 자, 5 빼기 4는 1 더하기 3 빼기 2를 곱하기 1 해주면 되지. 그지? 1 빼기 1. 그지? 1 더하기 1. 그래서 1. 그지? 2는, 자, 더해주고, 3으로 나눠. 3이지. 3에서 1을 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이제 3에서 1을 빼줘야 된다고 했지. 빼기 더하기 하면 되지. 그치? 3에서 2를 빼면 1이고 1에서 1을 더하면 되지. 그치? 이렇게. 그치? 이게 답이 엄청 많아요. 다양하게 많으니까 가로까지 쓸수 있으면 엄청 많아. 그래서 답을 여러 번 써서 활용하면 될것 같고. 5 빼기 4 곱하기 3 빼기 2 더하기 1은 3 빼기 2 이거 한 거구나. 오케이. 괄호 안 쓰면 많이 없지. 그치? 괄호를 쓰기 때문에 좀더 다양하게 쓸수 있는 거지. 자, 그럼 6번을 봅시다. 6번은 누가 읽을까? 그래. 하영이. 1부터 9까지 9개의 수와 수치 변환 기호를 사용하여 계산 결과가 4분의 1인 식을 5가지 만드시오. 단 괄호를 사용할 수 있고 수와 수 사이에는 반드시 연산 기호가 들어가야 한다. 자, 이것도 하나 쓸수 있을까? 자, 1부터 9까지가 다 들어가야 돼. 1, 2,
3, 4, 이거 좀, 8, 9. 다 들어가야 되고, 연산기호가 다 들어가야 되고, 수와 수 사이에는 연산기호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12, 34 이런 건안 된다는 얘기야. 그지? 이거는, 자, 근데 4분의 1이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1이 되는 식을 하나 만들고, 4가 되는 식을 하나 만들어. 그지? 그래서 나누기, 이렇게 해도 되지. 그지? 괄호를 넣어서, 요렇게. 1이 되는 식, 4가 되는 식.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 그지? 그리고, 자. 1이 되는 식, 4가 되는 식. 그리고 여기 똑같은 게, 같이 들어가면 약분이 되니까, 그치? 이런 것도 생각해야지. 자, 자, 수 만드는 이 포포즈 많이 해본 친구들이 좀할수 있는 부분인데, 자. 그리고 1부터 9까지가 순서대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 그치? 그래. 동화. 9 빼기 8 더하기 7 빼기 6. 나누기. 5 더하기 4. 32는 안 되는데? 32는 아니고, 그 뭐지? 32야? 3. 빨리 정리해봐. 2, 1, 곱하기. 자, 얘가 몇이야? 1, 1, 2네. 그러면 8이 되면 되잖아, 이게 8이. 8이 되면 되니까. 3. 이렇게 하면 되네. 그지? 이제 5 더하기 4 하면 9에서 3을 빼면 6이고, 6에서 1을 더하면, 그치? 8이네. 정답. 그치? 3 더하기 2 곱하기 1로 하면 되네. 그치? 오. 4분의 1이 됐어. 하영이 정답. 또 누구? 자, 이거는 몇 번, 하나만 몇 가지 해보다 보면 답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선생님이 좀 다양하게 보여줄게. 자, 3 더하기 6은 9지. 그지? 그러면 36이 되면 되잖아. 그지? 1부터, 36. 원래 1부터 9까지가 45잖아. 45에서 9를 빼니까 36. 그래서 이게 36이지. 그래서 4분의 1. 총몇 가지 써야 돼? 자기가 생각하는 답을 쓰면 돼. 이거는 예시로 보여준 거야. 그치? 이런 식도 있다라는 거지. 1 곱하기 6. 그러니까 36이 되면 되잖아. 그치? 2, 3, 4, 5, 빼기 6이니까 24가 되면 되네. 그치? 7 빼고. 그러면 24, 24가 되게끔 해도 되지. 그치? 그래서 24.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24가 되게끔만 표현하면 되잖아. 그치? 16에서 10, 그치? 24가 되고, 그치? 이런 것도 되고, 그치? 이렇게도 되고. 이게 복잡하다, 그치? 자, 그리고 나누기 곱하기는 순서에 상관없잖아. 먼저 해야 되긴 하지만, 그지? 괄호만 먼저 하면 되지. 얘는 2고, 그지? 2 나누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누기는 밑으로 내려가고, 얘를 다시 쓰면 6, 9, 3, 나누기 8, 4, 2, 나누기 2. 이렇게 된 거죠. 그지? 4, 그지?
3, 2, 그래서 4분의 1이 된 거야. 그치? 그래서 분모랑 이렇게 나눠가지고, 4분의 1이 되게끔 숫자를 막 곱해가지고, 정리해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겠다. 그치? 자, 과로인데, 하나 더쓸 수도 있어. 이게 중괄호지? 중괄호 쓰는 것도 돼. 어차피 괄호니까, 그지? 대괄호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괄호만 구분하기 위해서 중괄호를 쓴 거야. 그냥 괄호 쓰면은 알아서 다 계산을 하지, 그지? 자, 이거는 각자 해보면 됐고. 자, 그럼 우리 7번을 봅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거는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영상으로 보여줄게. 오류를 확인하는 체크 숫자. 이게 어디 있었냐면 주민등록번호. 그지? 자,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ISBN. 우리 책 뒤에 보면 이제 바코드 이렇게 돼 있지. 바코드 막 되어 있고 여기 숫자가 막써 있는데 이것도 맨 끝에 번호가 체크 숫자야. ISBN. 그래서 이게 위조된 번호인지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체크하는 방법이 아까 나왔지. 자, 가중치라는 의미로 주민번호 앞에서부터 2, 3, 4, 5, 자, 2, 3, 4, 5, 6, 7, 8, 9, 그다음에 2, 3, 4, 5. 1을 하고 0은 곱하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2부터 9까지 그리고 또 2부터 5까지 이렇게 다 곱해주면, 그치? 다 더하면, 그치? 213. 아까는 이제 11의 배수가 되게끔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죠? 이렇게 계산하기가 그게 더 어려워. 그래서 그냥 213이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야. 나머지가 4니까 11 빼기 4 하면 7이지, 그치? 그러니까 7을 더하면 11의 배수가 된다라는 의미지, 그치? 그래서 7이 체크 숫자가 된 거야. 그치? 너무 어려워요. 뭐 계산하기 어려워요. 근데 0이 좀 있으면 계산하기가 좀 쉽지. 0을 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11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가 0이거나 1인 경우 는 체크 숫자가 11과 10이 되지, 그지? 자, 11의 배수가 되려면. 그래서 이때는 마지막 숫자 1과 0을 사용한대. 그지? 그러면 다 해결되지. 자, 그러면 세 사람이 주민등록번호 중 오류가 있는 사람을 프리과장님께 구하시오. 네, 이거 다 계산하면 되지. 친절하게 다 0이 좀 많네, 그지? 자, 이거는 시간 관계상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거는 다 계산해 보면 되지, 그치? 자, 계산을 봤더니 지훈이는 0, 2, 3, 4, 5, 6, 7, 8, 9, 2, 3, 4, 5를 다 곱해서 했더니 182야. 나누면 나머지가 6이라서 5가 맨 끝에 체크 숫자인데 5로 잘 되어 있네. 그치? 올이 없고. 승우는 2, 3, 4, 5, 6, 7, 8, 9 했더니 187이야. 187을 11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0이네. 그치? 그러면 11이니까 1이 체크 숫자여야 되는데 6으로 나왔네. 그치? 그래서 얘는 5, 6. 그리고 진제는 했더니 213이야. 213을 11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4야. 그러면 7이지. 그래서 7이 체크 숫자로 나오니까 맞네. 그래서 오류가 있는 사람은 승우. 그지?
자, 시간이 좀 지나서 선생님이 읽을게. 주민등록번호의 마지막 체크 숫자는 각 숫자의 가중치를 곱하여 더한 후 전체 합을 11로 나눈 나머지로 구한다. 11은 10보다 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소수, 그지? 중 가장 작은 수다. 그지? 자, 만약 주민등록번호의 체크 숫자를 11로 나눈 나머지로 만들지 않고 7이나 15로 나눈 나머지로 만들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1의 저술하시오. 자, 11로 한게좀 심오하지, 그지? 2부터 9에서 이제 10을 안 쓰니까, 그지? 10보다 큰수 중에, 소수가 11이니까 11을 썼다는 건데, 그렇게 쓴 이유가, 7이나 15로 한 거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7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7로 나누면, 자, 곱하기 7한거 있지? 여기, 요 숫자. 그지? 그니까, 7을 나누니까 얘는 무조건 나머지가 0이 돼. 그지? 뭐, 1을 하든 0이 되든 뭐, 뭘 하든. 그래서, 요 숫자에 대한, 가중치를 곱한, 그지? 그 값에 대한 오류를 잡아낼 수가 없어. 그지? 그리고, 15로 하면, 15는 3 곱하기 5잖아. 그지? 그러니까, 3을 곱한 것과, 5를 곱한 거, 그지? 이것도 나눠지면 되니까 3 곱하기 5에 대한 오류를 체크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11을 사용한 거야. 그지? 나머지를 자신만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소수인 11로 한 거지. 가중치를 그러니까 2부터 9로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그지? 그래서 7로 나누면 가중치 7이 곱해지는 자리 숫자를 잘못 입력해도 체크 숫자가 맞아 오류를 완전히 찾지 못한대. 그리고 15로 나눈 나머지가 3 또는 5에 곱해지니까 그 자리 숫자를 잘못 입력해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또한 0에서 14가 되어 체크 숫자가 1에서 15가 되니까 11에서 15, 체크 숫자가 1호에서 5로 하면, 1호에서 5는 두 번씩 중복되니까, 오류 발생했을 때 완전히 찾기가, 15는 두 가지로 인해서 더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11로 한, 이유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